네, 고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한 한계동 8세대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여기는 지금 3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베란다도 널찍널찍하게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도보로 망월사역까지 5분밖에 안 걸리시고요. 그 다음에 회룡초, 회룡중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도봉산으로 들어가 있는 그 등산로, 진입로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정말 공기 좋고 공기 맑고 역세권의 주택가라서 조용한 거. 주차장부터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요. 내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겹주차긴 해도 옆쪽에 지금 공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나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앞뒤로 해서 겹주차가 앞뒤로 해서 두 대씩 이렇게 진행이 돼 있으신 거 요렇게 안내 좀 드리고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내부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른 2호 타입 3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호 타입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3단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전실 크기도 그렇게 작지가 않으세요. 네, 성인 남녀 한 4분 5분 들어가셔도 충분한 그 정도 사이즈시고요. 옆쪽으로 해서 지금 긴장이신데 여기는 두 장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좀 해 놓으셨어요. 제일 위에부터 천정부터 밑에까지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3, 4인 가족 심어 놓으셔도 충분한 그 정도 지금 사이즈로 해서 신발장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문을 열면 바로 주방 구성이 보이시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실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일단 거실부터 안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오후 2시쯤에 이렇게 여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을 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원하고 되게 밝은 느낌의 집이다 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실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재봐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3740이 나오세요. 3740이 나오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거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또 이미지 어떤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색의 어떤 컬러를 좀 주셔서 바람직과는 좀 틀린 그런 어떤 시그니처를 보여주신다는 거. 그리고 앞쪽에 거실 벽면 쪽에 이런 식으로 템바보드 형식으로 해서 약간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준다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거실 이쪽에다 이제 TV를 놓으시고 요쪽에 이제 소파를 놓으시는데 소파도 뭐 한 4, 5인용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에 천정의 오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고 앞쪽에는 지금 미중창 지금 문을 열어놔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띄움 시공을 했다는 거 이 정도시면은 외부 벽면 자체가 상당히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과 단열에 우수하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주방이 구성되어 있으신데요. 기역자 동선으로 해서 주방을 지금 시공을 하셨고요. 앞쪽에는 지금 하츠사 하이라이트 시공을 해드렸고 위에 아래 보시면 화이트톤의 상하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셔서 주부님들이 이 주방을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시공을 해주셨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이쪽이기 때문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시고요. 냉장고 두 대가 조금 부족하다, 좀 불편하다 이러시면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또 공간이 있으세요. 예, 이 공간에 김치냉장고 또 놓으실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거실하고 주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LG, 여기 LG 광파 오븐레인지, 그 다음에 390타 가스레인지 좀 준비해 주셨고, 옆에 보시면 대형 싱크볼과 통기창. 예,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주방을 좀 쓸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안방 들어가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또 수납장을 또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틈새가 있게 이렇게 수납장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렇게 정말 웬만한 집에서 쓰시는 그런 수납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다 들어가셔도 충분하신 그 정도 사이즈는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을 또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방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안방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있으시고요. 안방 느낌 제가 한번 카메라를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안방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으시고요. 네, 환기창도 큼직큼직하게 지금 연출 좀 해주셨어요. 안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이쪽에서 한번 재봐드리면 343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한번 재봐드리면 네, 3130 나오세요. 충분히 네, 두 분이서 안방을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붙박이장은 이쪽 면에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일단 웬만한 지금 옷들은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 이쪽에 침대를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거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부부 욕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욕실들이 다 크게 나왔거든요. 저번에 1호 타입도 크게 나왔는데 여기 2호 타입도 상당히 욕실들이 다 크게 나왔어요. 유리거울이 있으시고요, 유리 수납장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자 선반하고 코너 선반 네, 하나 준비해 주셨고요. 여기 안방에도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해 주셨고 양변기와 세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인데 보통 다른 집에 부부 욕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금 부부 욕실을 좀 준비를 해주셔서 상당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른 공간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해서 방들하고 지금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일단 방을 보시기 전에 공용 욕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용 욕실도 상당히 크게 나오셨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으시고요. 코너 선반 준비해줬고요.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옆쪽으로 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물튀김 방지하는 파티션 설치하셔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자 선반하고 양변기하고 세면기 되어 있으시고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지금 욕실 자체도 상당히 크게 나오셔서 정말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방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중간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방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창이 되게 크게 나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창문 열어놓으시면 저쪽이 보이시는 저쪽 뒤쪽의 산이 지금 도봉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기가 너무 시원하다는 거. 여기는 어차피 주택가기 때문에 조용하고 시원하고 바람 잘 들고 정말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방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246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2470 나왔어요. 거의 정사각형의 그런 방이시고요.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방 하나를 지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방 한번 제가 또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바로 이 옆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는 베란다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시긴 한데 방 자체가 좀 크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3m가 나오세요. 상당히 크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2500 나오세요. 2500. 3m에 2500이시면요,
아이들 방으로 딱 구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3종 가구 세트 책상, 침대, 옷장, 책장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밑에도 잡아드리면, 앵글 잡아드리면 상당히 크게 빠졌고요. 네. 단지 이제 이쪽에가 이제 그 베란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좀 잘 잡으셔서 가구 배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밑에 쪽에 이제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는 이쪽에 지금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면 되실 자리시고요. 네,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창 자체도 YZ 창으로 되어 있어요. 환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반차 시공 되어 있어서 네, 물총도 용이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옛날에 1등급 보일러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금 베란다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구조 자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 호실도 지금 5,000만 원 인하가 됐어요. 도보 역세권, 또 그 망원사까지 도보 5분 걸리는 역세권이시기 때문에 서울로도 출퇴근하시는데 상당히 용이하시고, 또 주택가도 조용하시고, 또 도봉산으로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책 등산길까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집을 한번 추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